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특집으로 꾸며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최고의 영화상은 어떤 작품이 받게 될지 오늘의 후보작 알아볼까요? 올해로 91회째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 이번 시상식의 화두는 다양성입니다. 유머 감각을 곁들여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미국의 스파이크 리 감독을 비롯해 멕시코의 알폰소 쿠아론, 그리스 출신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폴란드의 파벨 파블리코브스키 등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감독들이 수상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또 슈퍼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흑인 슈퍼히어로 영화 블랙팬서가 아카데미의 높은 벽을 깰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사운드트랙 All the Stars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주제가상 부문 역시 쟁쟁합니다. 총 5개 곡이 경쟁을 펼치게 돼 블랙팬서의 All the Stars 외에도 메리 포핀스 리턴스의 The Place Where Lost Things Go, Star is Born의 Shallow, 카우보이의 노래 When a Cowboy Trades His Spurs for Wings, 그리고 RBG의 I Will Fight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90년대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휩쓸다시피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영화의 영향력이 메리 포핀스 리턴즈로 새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 영화 음악 팬들의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제가상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후보 중에서 국내 흥행작을 보자면 스타 이즈 본과 블랙팬서 이 두 개 작품을 들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디오를 통해서 요즘 정말 자주 흐르고 있는 얼마 전 저희 한뉴스 팝영어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스타 이즈 본의 쉘로우를 유력 후보로 꼽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일단 노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리 포핀스 리턴스에서 배우 에밀리 블런트가 부른 The Place Where Lost Things Go 준비했어요. 메리 포핀스 리턴스 사운드트랙에서 에밀리 블런트가 부른 The Place Where Lost Things Go 들으셨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우산 타고 날아온 유모, 메리 포핀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노래들을 그렇게 맨날 따라 불렀었는데요. 무엇보다 영화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정말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올해 개봉한 메리 포핀스 리턴스는 이 1964년생 원작 메리 포핀스의 속편입니다. 이제는 커서 성인이 된 뱅크스 가문의 아이들 마이클과 제인 앞에 메리 포핀스가 다시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마법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또 어른이 되어 현실에 치인 마이클과 제인에게는 과거의 추억과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아주는 아주 따뜻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메리 포핀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주제가를 부른 에밀리 블런트인데요. 얼굴이 살짝 익숙할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를 괴롭히는 나쁜 선배로 나왔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드니 빌뉴에브 감독의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에서는 주연을 맡아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었고요. 메리 포핀스 리턴스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뿐만 아니라 음악상, 미술상, 거기다 의상상까지 후보로 올랐는데요. 디즈니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올해의 강력 수상 후보인 The Place Where Lost Things Go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노래는요, 아이들을 잠자리에 재우면서 나지막하게 부르는 노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찾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전부 다 우리 곁에 어딘가에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굉장히 예쁜 내용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제목이 가리키는 곳이죠. The place, 장소인데 where lost things go, 잃어버린 것들이 가는 장소에 있대요. 마치 유실물 보관소처럼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한데 모여있는 어딘가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전부 있을 거래요.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들도요. 해당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Memories you've shared, gone for good, you feared. Memories you've shared, gone for good, you feared. 해석을 해볼게요. Memories you have shared 하면 여러분이 나눈 추억들이죠. 그것이 gone, 사라졌어요. 어떻게? For good. For good 하면 영원히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you feared 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두려워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일반 구어체의 어순과는 다르게 원래는 맨 앞에 뒀어야 하는 말을 시적으로 맨 뒤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당신은 당신이 나눈 추억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두려워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게 일상 대화였다면 순서를 You feared the memories you've shared are gone for good 이라고 말을 했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emories you've shared, gone for good, you feared. Memories you've shared, gone for good, you feared. 조용한 노래여서 가사가 잘 들리셨죠? 여기서 다른 것보다 for good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For good 하면 우리가 잘 아는 forever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또 떠나지 않을 거다, 완전히 돌아온 거다 하시려면 I am back for good 하시면 되고요. 또 사귀던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 진짜로 끝난 거다 하시려면 We are over for good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노래 중에 Nothing's gone forever 라는 가사도 나와요. 소중한 것들이 영영 없어졌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 무엇도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것들도 영원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관해두는 장소에 잘 저장돼 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한켠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록 달 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눈 속에 파묻혀 있어서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더 들어볼까요? So maybe now the dish and my best spoon are playing hide and seek. So maybe now the dish and my best spoon are playing hide and seek. 들리셨나요? 여기서 우선 hide and seek 하면 hide가 동사로 숨다고 S-E-E-K, seek가 동사로 찾다니까 숨고 찾기, 즉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maybe 어쩌면 now 지금 the dish 그 접시와 and my best spoon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숟가락이 are playing hide and seek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라는 문장이에요. 갑자기 접시랑 숟가락이 왜 등장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요. 사실 접시와 숟가락은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는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소재고요.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늘 읽고 듣던 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 없지만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고 그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숨바꼭질을 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 부분 다시 들어보시죠. So maybe now the dish and my best spoon are playing hide and seek. So maybe now the dish and my best spoon are playing hide and seek. 이제 아시겠죠? 숨바꼭질이 영어로 hide and seek고 숨바꼭질을 하다는 동사 play를 붙여서 play hide and seek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살펴본 표현들 정리하면요. For good 하면 forever랑 같은 뜻으로 영원히, 영원하게 라는 뜻이었고요. Play hide and seek 하면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 였습니다. 안녕 모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현모의 한뉴스 팜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영화 Mary Poppins Returns의 여주인공 Emily Blunt가 부른 The Place Where Lost Things Go.